자,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5천 문제 이상을 풀고 합격하셨습니다. 자, 5천 문제 이상이라고 하면은 정말 물샐틈 없는 문제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요, 정말 시험장에서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퀄러티, 문제 질이 정말 높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문제는 모두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습니다. 연습문제 한 문제 이르기까지 모두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자, 작년에도 저희 논술 문풀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술도 정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리과정 나와라, 누리과정 나와라.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함성을 지르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에너지를 쏟았다고 해요.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시험 치면 잘못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데? 가라앉혀야지,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도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쾌재를 부르면서 오히려 진정해야지, 진정해야지. 이러면서 답을 쓰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 원합니다. 왜?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수준이었으니까요.